다리우스면 전멸 유체화 끌어줘야 돼. 담배한테 피고 오겠습니다. 가렌 서포터 할거 아니지 설마? 응. 에이 장난치지마. 그렇지. 응? 왜 긴장을 주고 그래. 다리우스 상대로 이번엔 발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클 이렇게 갈까? 발분 불클? 올라프 대 다리우스 구도어. 다리우스가 이스킬을 배운 게 아닌 이상 힐레때는 이제 못 이겨. 이로 좀 딜교를 해놔야 돼요. 이기려. 나중에 올라프가 이제 만화 너프를 받는데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라인전 할 때. 지금 내가 도끼 한 다섯 번 던졌잖아. 여기서 이제 만화 50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아니 뭐하니? 아, 아깝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사정이 조금 많이 깊긴 했어, 근데. 다리도 안 보이고 했는데. 아, 다리우스가 키를 먹었어? 이 시대 최악의 정글 리신. 와! 아깝다. 잡았네. 랩차가 나니까 이거 응?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무지성으로 들어가면 못 이겨요. 뭐야 이거. 아니 이걸 되게 타고 있네. 한 번 더? 한 번 더? 라인 한 다섯 라인 뽑힌 거 아니야 이거? 아 실수로 유치화 말고 전면 눌렀어. 실수로 누른 거지만 그래도 멋있으니까 됐죠. 미친놈 아냐 이거. 바텀 터뜨리러 갈까? 아 우리가 터졌네. 오케이 내가 다시 터뜨리러 간다. 여기 애쉬가 매를 날릴 수도 있어. 렌즈 없니? 모필은 왜 빼냐고요? 모필은 서포터니까. 고비 막하고 우리 서포터들은 티아나 한번 폭박해줬으면은 가다박스 같은데 진짜 대기 타고 한번 와드요? 아니네. 난 백김 찍지마. 명령하지마 나한테. 난 나의 길을 가니까. 어? 야 양날도끼가 이게 물리피해 가면 방어력감 보잖아. 근데 발분도 물리피해거든요? 발분 불풀 조합은 괜찮지 거 이거? 뭐야 이거? 한 번 더? 남자답게 한 번 더? 아 까비 이치 중무 가죠 그럼. 아니요 중무 같은 지지배 아이템 안 가요. 남자다운 아이템 갑니다. 중무 안 갔잖아. 나 스페타슬 도끼 갔잖아. 야 이거 진짜 키 하나 없으면은 4대1 싹 가능이다.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싹 가능이야.
단독 표시죠. 쌉. 쌉이 뭔 뜻이냐고요? 단독 표시죠. 나 어떡해? 들어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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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하나! 내 거야! 와드임. 솔직히 방금 노틸러스가 와드 막 다칠 줄 알았다고 평탄했어. 나 진짜 개 소인대 같지. 옷들이 나를 노리고 있구만. 어? 에코 키아나. 야 키아나 10킬? 키아나 저거 누가 키아났노? 루루와 루루와 유지. 솔직히 방금 좀 쫄아서 넥서스 쳤어. 다리 리포트 하자고요. 왜요? 다리가 던진 게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빨리 억바 해줘.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리더였는지 뻔하죠? 그렇죠. 물리 피해량도 1등. 2관왕, 3관왕, 4관왕, 5관왕, 아군. 6관왕, 아군. 7관왕, 아군. 8관왕, 아군. 자, 9관왕 아군, 그 다음에 10관왕, 11관왕. 아, 그렇죠. 설치한 와드 공동 꼴등 12관왕. 개워드 구매요. 미니언 처치 1등 13관왕, 그 다음에 최대 연속킬 태아나가 8개로 1등. 13관왕 나쁘지 않아. 네, 느낌상 15관왕 정도 됐는데 분명. 야, 13관왕 협곡의 주인공이었다. 프로테거니스트. 2022년 7월 6일 오후 4시 42분 달성 성공.